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아비만의 원인은 엄마입니다. 혹시 놀라셨나요? 네, 이게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들어보시면은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어린이들의 비만, 네, 어린이들의 비만에 대해서는요, 본인, 부모,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요. 막 괜찮은데, 그런데 엄마 아빠는 너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아, 본인은 비만이다 그래요. 네, 나는 뚱뚱하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 보기에는 뭐 정상이에요. 네,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도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많이 있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괜찮다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아, 이 비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네,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거죠. 네, 소아 비만의 정의는 아, 적정 체중보다 아, 이게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요. 청소년, 즉만 7세부터 18세 사이, 네, 요 사이에는 10%보다 더 많으면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6세 이하, 네, 소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적정 체중보다 20% 이상이면은, 보다 더 많으면은 그때 비만이라고 그러죠. 왜 소아, 어린 아이들한테 더 관대하냐? 이때는 이제 성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좀더 체중에 대해서 관대한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 아,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 체중을 넘어서는 잉여 지방이 몸 안에 축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내 아이의 적정 체중이 얼마냐? 이게 조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아, 닥터유가 이제 계산법을 방법을 갖다가 제시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가 아니고요. 닥터유의 홈피입니다. 아, 홈피의 주소는 doctor.kr.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닥터유의 홈피입니다. 닥터 홈피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요, 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키 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성인 있고 청소년 있고 내아 있고 연령별로 이제 적정 체중을 제시하고요. 현재 내 체중이 얼마나 비만이냐를 갖다가 각각 제시하는 거죠. 네, 여기 제가 뭐 연습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각각 자기 나이에 맞춰서 내 아이 나이에 맞춰서 아, 눌러서 생년월일 그다음에 성별 그리고 아, 키 몸무게를 갖다가 기입을 하면은요. 아, 적정 체중 뭐 잉여 지방 또는 키의 순위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내 아이가 비만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가장 큰 문제가요. 자아 형성과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거는 뭐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 요새는 조금 더 관대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또래들이 놀립니다. 비만이라고. 네, 그러면은 내 자아나 또는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관계 형성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아, 두 번째가 성장에 장애를 미칩니다. 그러니까 키가 안 큰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조숙증이 잘 생깁니다.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아, 이렇게 더 빨리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요, 남보다 키가 커요. 네, 초반에 남보다 큰데 가면 갈수록 성장이 줄어들면서 한꺼번에 쭉 성장해버리고는 성장이 저하되면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남보다 키가 작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조숙증입니다. 아, 세 번째는요, 소아 비만이 있으면은요, 그대로 성인 비만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이런, 소아 비만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태어날 때 아기는요, 비만이 절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우량아 또는 초우량아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비만 같아 보이죠? 이게 통통해 보입니다. 근데 아이는 아무리 커도 이렇게 뚱뚱해 보이진 않아요. 통통해 보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통통해 보이는데 이렇게 물살이라 그랬죠. 이렇게 살이 투명해요. 그건 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몸은요, 물이 많거든요. 갓난아기의 몸은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우량아로 태어나도요, 몸 안에 기름은 15%에 불과합니다. 네, 이게 이제 자라면서 점점 늘어나서 잉여 지방으로 더 많은 지방이 몸 안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하면서는 요 이제 수치가 조금 달라지는데 적정 지방의 수치가 남자는 15%, 여자는 20%. 여자가 20%가 되는 이유는 이제 여자들의 외모를 고려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넘어서면은 이제 잉여 지방이 축적되고 그리고 비만이 되는 거죠. 왜 잉여 지방이 축적이 될까요? 네. 되게 단순합니다. 네, 내가 쓰는 것보다 아, 더 먹기 때문이죠. 이 쓰는 것보다 더 먹는 것을
과식이라고 합니다. 이 과식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남은 음식들이, 내가 더 먹은 음식들이 다 기름으로 바뀌어서 몸 안에 식량으로, 잉여 지방으로 저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체중은 쓰기와 먹기에 찹니다. 그래서 몸이 쓰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먹는 것은요, 하루 이틀 사이에 얼마든지 변하거든요. 쓰는 것보다 더 먹는 것을 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량이 되어 있죠. 그 차만큼 증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적되는 게 이제 비만이고요. 쓰는 것만큼 먹는다. 예, 그걸 온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체중은 그대로 있게 되겠죠. 예, 쓰는 것보다 덜 먹는다. 뭐 10% 덜 먹는다. 아니면 반을 더 먹는다. 반을 덜 먹으면 우리가 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량이 되겠죠. 이게 누적이 되면은요. 뭐 하루만 해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끊임없이 누적이 될 때 몸무게의 변화가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단순한 겁니다. 체중은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복잡하게 얘기해 봐야 딱 쓰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왜 과식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까요? 이건 다시 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네, 다섯 가지예요. 이걸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서 엄마들은 이제 그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쁜 음식,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아니면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꼽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힘든가 지나침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냐? 네, 종류는 다르고 다를지 모르지만은 아이들도 힘들고 지나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숙면을 못하는 것, 이걸 비숙면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이유죠. 세 번째는 이제 먹기입니다. 먹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세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 이건 뭐 아까 보셨죠. 당연하겠죠. 내가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네,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먹은 양이 같은 양을 먹어도 먹은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냥 과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미 비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악순환이 됩니다. 예, 비만이 이렇게 비만이 되면은 다시 이게 또 악순환이 돼서 또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까지 합쳐서 다섯 가지 요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네, 이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네, 엄마입니다. 유전도 아니고요. 주위의 음식도 아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엄마라는 거죠. 자, 엄마가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이의 힘듦과 지나침.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음식이 맛있어서 또는 내가 식탐이 좋아서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지나치면은 많이 먹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게 맛있다 또는 식탐이 많다 이런 거죠. 네, 진짜 원인은 내가 힘들고 지나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힘들고 지나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느라 뭐 친구들과 이렇게도 힘들긴 하지만은 가장 큰 힘듦은 엄마로부터 배워서입니다. 엄마가 힘들고 지나치잖아요. 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요, 내 힘든가 지나치는 나는 불행하고 살고 나는 힘들어도 너는 쉽게 하고 행복해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내 아이가 배우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 느낌이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떠냐, 몸이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를 그대로 배웁니다. 네, 희한하죠. 네,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지나치면은 내 아이도 당연히 힘들고 지나쳐서 그래서 더 먹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요.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이가 참 예민하다. 네, 이건 엄마가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건 유전이 아니에요. 닮은 게 아니고 배운 거죠. 내가 예민하니까 애가 예민한 겁니다. 또 내 아이는 참 불안하게 본다. 불안하다. 참 불안한 걸 잘한 거다. 라고 말하는 엄마들 보면은 그 엄마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하니까 애가 그걸 따라서 배우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힘듦과 지나침을 아이가 배운다. 아, 두 번째는요. 엄마가 비만이다. 네, 그러면은 아이도 비만이 됩니다. 뭐 물론 아버지가 비만이라도 아이도 비만이 되지만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가 비만이면은 아이도
내가 비만이니까 내 아이는 정말 비만 안 만들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아이가 비만이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 세 번째가요. 제가 비숙면이라 그랬잖아요. 숙면을 못한다. 그 가장 큰 이유가요. 아, 과거 이 자장가에서 유래된, 네, 그게 이제 19세기, 18세기, 19세기의 유물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모든 빛이었죠. 그러니까 빛이 지니까 껌껌하니까 이렇게 재워야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현대생활에서는 밤이건 낮이건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법으로 재우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애가 안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잠 부족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깨기도 하고요. 그걸 갖다가 비숙면이라고 합니다. 낮에 자기도 하고요. 밤에는 잠을 안 자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비숙면이거든요. 그게 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우기가 아니고 사실은 깨우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재우기를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비숙면이 된다. 네. 네, 네 번째 이유는요, 네, 먹기에 대한 겁니다. 네, 엄마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불규칙적으로 해요. 네, 그러면은 아이도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불규칙적으로 합니다. 네, 불규칙적으로 하는 사람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아이건 어른이건. 불규칙적으로 할 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불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이가 불규칙적이 돼서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요. 이 먹기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먹이기와 못 먹게 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는 먹이려고 하죠. 좋은 음식. 네. 뭐 건강하다고 하는 음식 자꾸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안 먹으려고 해요. 예. 네, 또 거꾸로 아이가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는 또 못 먹게 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좋은 식습관을 길러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알고 보면은 결과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어떤 동물도,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동물도 몸에다 맡기면은요, 골고루 섭착이 돼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갓난아기 때는 아닌데요. 엄마가 주는 대로, 부모가 주는 대로 먹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성장하면 할수록 내 엄마가, 먹이거나 못 먹게 하거나를 하지 않는다면은 골고루 섭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승강기 속에서 자꾸 엄마한테 반대하다 보니까 또는 엄마가 먹기 싫은 걸 먹으라고 한다든지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한다는 게 다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게 힘듦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거꾸로 나쁜 습관이 생기는 거죠. 식습관에 대해서. 이게 또 원인이 됩니다. 엄마가 기여하는 바죠. 자, 또 네 번째 큰 원인, 그게 이제 저활동입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활동이 줄어들게 될까요? 네, 이 첫 번째 이유는요, 태워다 죽입니다. 네, 당연히, 아유, 네, 우리 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갈 때 태워주고, 학원 갈 때 태워주고, 이게 태워다 주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노는 것도요, 집안에서 놀라 그래요. 네, 집 밖에서 놀라는 게 아니라, 네, 집안에서 집 밖에 나가면은 뭐 위험하고, 뭐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고, 범죄를 당할 위험이 있고, 싸울 위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 안 내보내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놀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아무리 놀아봐야, 그게 집 밖에서 노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세 번째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TV, PC, 스마트폰입니다. 네, 조금만 뭐 이렇게 이제 요새 아이들한테 자꾸 이 스마트폰을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울면은 스마트폰 주고요. 아이가 울면은 태블릿 주고요. 아기가 울면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빠져가지고 이제 몸은 안 움직이고 스마트폰이 뭐겠어요? 머리만 쓰는 겁니다. 눈, 귀, 머리만 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활동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엄마가 이기려다가 아이한테 지는 엄마. 네. 네. 그래서 내가 아이를 갖다가 잘 감시하고 다 알고 무슨 마음인가를 헤아려가지고 내가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즉, 아이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요, 갓난아기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하다가 이제 좀 생각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예. 이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번 이렇게 승강을 하다가 아이가 엄마를 이기는 법을 알아요. 예, 그러면 점점 아이가 더 똑똑해져가지고 엄마를 이기고 말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엄마도 좌절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엄마가 가장 큰 원인이다, 소아비만에.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나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요, 이제부터 새로 하시면 돼요. 아, 뭐부터 하면 되겠어요? 네, 다 항상 1번이 나부터입니다. 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아이도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하게 됩니다. 나를 배우게 되죠. 네,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만부터 먼저 챙기세요. 네, 아이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예, 나는 희생해도 좋아, 나는 헌신해도 좋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챙겨야 내 아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시려면은 쉽게 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살림 쉽게 하기, 또 돌봄 쉽게 하기. 네, 제가 다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쉽게 하기를 해보세요. 플러스 이제 아이만 하지 마시고요. 살림만 하지 마시고요. 돌봄만 하지 마시고요. 뭘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세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나하고 싸우는 걸 하는 게, 엄마랑 싸우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엄마들이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생각 하시는 엄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내가 직장 다니려고 애를 못 봤다든지, 내가 뭐 서울했다든지, 뭐 어쨌든 이렇게 과거를 갖다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항상 오늘이 제일, 아, 늦은 날이 없어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나부터. 그럼 2번은 뭐겠어요? 네, 내 아이 스스로 하게 하기입니다. 내 아이 스스로 하게 하기. 아, 그러니까 내가 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려면은 엄마들이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아, 네가 그 고사리 손 가지고 뭘 하냐, 그렇게 허약해가지고 마음도 허약하고, 아, 그렇게 민감하고 뭘 하겠느냐, 네, 그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너는 이래서, 너는 본성이 이래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대신 해주기가 되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흔합니다. 뭐 거의 많은 엄마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서게 하는데요. 아, 그래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네, 그것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주는 거거든요. 선택을 줍니다. 많은 이제 뭐 어디 뭐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뭐 어떤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학교를 갔다가 뭐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 엄마가 해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선택하게 하면은 이제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안 하는 것도 한 2주 갑니다. 네. 근데 결국은 지가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보면은요,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습니다. 엄마는, 부모는 성인이니까 해봤으니까 시행착오를 안 겪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가르침이 아닙니다. 절대로 또 겪게 돼 있거든요. 스스로 할 때는. 항상 엄마가 있어야만 시행착오를 안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선택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그것을 기다려주세요. 사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과정이긴 하지만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뭐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더 단단해지고요. 더 강해지고요. 더 건강해지고요. 더 행복하게 됩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고요. 다음에가 이제 비만보다 키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게 아이 소아 때든 아니면 청소년 때든 다 성장이 됩니다. 성장하는 게 이제 키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아, 체중이 그대로라도 키만 성장하면은 비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키가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키는 딱 이때만 큽니다. 그런데 비만은요, 아무 때나 해결해도 됩니다. 나중에 뭐 성인 돼서 해결해도 되거든요. 근데 키는 성인 돼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다. 이걸 먼저 해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키를 키울까? 네, 이걸 먼저 주안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키만 키워도, 키만 커도, 사실은 뭐 같이 가는 거지만은 키만 커도 비만은 같이 해결이 됩니다. 키를 생각할 때요, 키는요, 그렇게 단순간에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최소한 6개월, 1년 이렇습니다. 근데 체중은 뭐 그냥 뭐 1개월이도 뺄 수 있고 2개월이 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체중 빼듯이 키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키를 생각할 때, 즉 소아비만을 해결할 때는요, 여유 있게 생각을 하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여유 있게 생각할수록 힘들고 지나치지 않고요. 예, 그럴수록 더 결과가 좋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볼까요? 네, 실전에 들어가는 것에 실전은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정기상, 일정식이거든요. 네, 일정기상은 이제부터는 자는 거는 내버려 두고요. 몇 시에 자든
기상만 강조를 하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근데 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네. 그래서, 동물도 보세요. 동물들이 예를 들면 꼬꼬댁 보세요. 뭐 일요일이라고 늦게 꼬꼬댁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 우리가 시계가 있어가지고 몸 안에 시계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자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주중에는 뭐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는 늦게 자도 된다. 이거 굉장히 인위적이죠. 주중 주말은요 굉장히 몸에 맞는 게 아니고요.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월요병이라는 것도 있고 월요일날 출근하든지 등교하려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똑같이 기상만 요것만 강조해서 처음엔 좀 깨주기도 하고 알람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스스로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요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잠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낮에 자지 않게 만들어야죠. 네, 낮에 자면 또 소용이 없어요. 낮에 자고 밤에 또 안 잘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상 시간만 지키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애한테만 시키면 애가 하겠어요? 나부터 해야 되겠죠. 나부터 일정 기상, 월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은 아이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예, 당연히 남편도 그렇게 하게 하고요. 일정 시, 같은 시간에 밥 먹습니다. 네, 이걸 이제 같은 시간에 반드시 먹는 것. 사실 근데 음식의 종류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요새는요, 전부 다 몸 안에 식량을 갖다가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먹고 덜 먹고 좋은 건 먹고 나쁜 건 먹고 이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 과거엔 그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많다고 누가 그러죠. 불균형이 많다고 다 누가 그래요? 네, 식품 파는 사람.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가끔 이게 많아서 그런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뭘 먹든 얼마를 먹든 반드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뭐 가급적이면 두 끼도 괜찮아요. 같은 시간에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뭘 먹어도 그게 식사니까 뭐 아침에 뭐 커피 한 잔, 토스트 한 잔 아이들은 그걸 안 먹겠지만 하여튼 뭘 뭐 계란 하나를 먹던지 간에 먹기만 하면은 그게 아침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먹게 하기 시간 맞춰서 네 이것도 당연하죠.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아이도 당연히 따라합니다. 이걸 주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 말고 간식이 있어요. 근데 간식도 먹어도 됩니다. 음식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우리가 보통 먹는 간식, 뭐 과자나 이런 걸로 주식을 먹어도 돼요. 또 간식으로 밥을 먹어도 돼요.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역시 주식이죠. 엄마가 주식을 시간 맞춰 먹는 주식을 갖다 강조해 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중요시하기 시작하면은 아이도 당연히 주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간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간식은 집에 간식 수를 줄여놓으면 됩니다. 종류와 양을 줄이면 됩니다. 주식만 강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따로 먹는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련된 걸 먹게 되겠죠. 따로 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 먹는 건 어떻게 하느냐? 네, 사 먹는 거는 이제 지가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용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용돈 내에서 용돈을 주고요. 네, 그냥 달라는 대로 주지 마세요. 사달라는 대로 사주지 마시고 어린이면은 뭐 주고 조금 더 커지면은 이주고 좀 더 커지면은 월급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용돈 내에서 쥐가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어라.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점점 처음에는 뭐 많이 사 먹을지 모르지만은 점점 간식을 덜 사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네, 활동하게 하기. 네, 이것도 자명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덜 데려다 주세요. 한꺼번에 만약에 데려다 주다가 아예 안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차이입니다. 굉장히 힘들어 할 테니까요. 예를 들면은 뭐 한정거장 전에서 내리게 하기. 또 데리고 올 때도 한정거장 전에서 먼저 내리게 하기. 예, 그래서 점점 스스로 왔다 갔다 하게 하기, 움직이게 하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방법은요. 어떻게 하든 놀이터, 운동장, 공원, 뭐 산이건 바다건 이 기회는 정말로 많이 제시하셔야 돼요. 네. 나부터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럼 집에서 하는 게 다 뭐겠어요? 나도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이러잖아요. 그럼 아이도 똑같이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합니다. 네, 나부터 밖으로 나가야죠. 뭘 하든 간에 꼭 운동 안 해도 됩니다.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TV, 스마트폰, 태블릿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냥 확연히 줄게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 그래도 더해요. 네, 확연히 줄게 된다는 거죠. 자, 소아 비만의 원인은 엄마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절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네, 좋은 소식이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 보세요. 나부터 건강하고 나부터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내 아이도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고요. 키도 더 커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비만도 해결하게 됩니다.